안녕하세요. 청월 대보름이자 두 번째 절기인 우수. 아침 3분 공감 시작합니다. 비가 내리고 싹이 트기 시작하는 날.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날. 곧 날씨가 풀린다는 우수. 날씨가 풀리듯 우리들의 마음도 다 풀렸으면 좋겠습니다. 대보름달처럼 밝고 넉넉한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나에게 닥치는 문제는 언제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했듯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대보름. 그런 화요일이 되시기를 응원할게요. 여러분,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! 아침에 함께 하면 참 좋은 글. 오늘은요, 삶과 사랑은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. 아무도 삶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누구나 삶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. 우리가 바라며 성숙해가는 것은 서로의 삶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. 긍정적으로 삶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고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삶을 이해하는 사람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에 누군가의 잘못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. 인생의 아픔을 알기에 누군가의 아픔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. 사랑도 그렇습니다. 사랑이란 서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해하는 것입니다. 글, 구성, 윤정근, 나레이션, 이온겸이었습니다.